오늘 아주 조금 내려 열어놨는데 춥네요. 특별함이란 행위가 아니라 그대 존재 그 자체와 관련된 것이다. 근데 이거는 수다니 팟다나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행위로서 브라우만이 되고 행위로서 또는 불가촉 천민이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문맥을 같이 보면서 앞뒤 얘기를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명한테는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해요. 제 예전에 남자친구 뭐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부족해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겠죠. 뭐쫙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밍크 코트가 제가 한 다섯 여섯 개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코트가 어떻게 왔는지 그 가격은 또 어떤지 뭐한 3, 4천만 원, 4, 5천만 원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관리를 안 해서 아슈람 선생님은 그거 팔아봤자 10만 원도 못 받는다. 근데 신세계 걸려있는 거 보니까 한 4, 5천만 원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밍크코트 가게가 망해가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머니가 거의 선물 받듯이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한테 왔던 밍크코트가 한 4, 5개 돼요. 굉장히 좋은 건데요. 뭐 그런 얘기를 막 해요. 보석도 티파니께 몇 개가 있어요. 선물 받았죠. 예. 그런 얘기들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가치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의 그 삶의 언덕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게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으면 그 얘기를 주구장창 해요. 지겨울 정도로. 그것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들으면서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서 지겹구나, 이게 필요 없구나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대는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어떤 것이 이미 그러하다면 굳이 그것을 증명해 보일 까닭이 무엇인가? 그쵸. 이미 그것만으로 완벽한데요. 증명하려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자, 증명하고자 노력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독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어떤 것을 증명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곧 그대가 그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다. 남의 눈을 통해서, 남의 의견을 통해서 그 의심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그대는 자신이 아름다운 인간임을 진실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와, 기가 막히죠? 내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느끼니까 타인의 얘기를 통해서 타인의 어떤 그 반응을 통해서 나는 아름다워라는 얘기를 항상 듣고 싶어 하고요. 부부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항상 사랑해라는 얘기로서 그것을 이렇게 확신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죠. 그래서 남의 입을 통해서 그대가 아름답다는 평가, 그대는 좋은 사람이에요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 한다. 예, 이거는 그냥 글을 읽어드리는 것만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친구들 만났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 필요 없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면 규칙을 정하자. 뭐뭐뭐뭐 해서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것도 이 노부인들, 어르신들이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지혜로운 방법이죠. 여기서 그런 필요 없는 거 하지 말고 그 나머지 것들, 더 생산적이고 좀더 발전적인 것들을 얘기하자 하는 것도 아주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내세우고 싶어 할 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그걸 자꾸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킨다는 건 이미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나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덮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무엇인가를 막, 변명을 할때 그것이 이미 무가치하다는 걸 이해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2분 집중 명상 하겠습니다. 등을 쭉 펴시고.